그 한화 케미칼에서 29년 근무를 했어요. 정보기획팀하고 혁신, 그다음에 생산 쪽에 자동화, 최적화 쪽에 있었고 기술인재개발원에 있으면서 이제 퇴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컨설팅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제목은 거창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진 예측 대응에 대한 그런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일반적인 기술적인 소개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과거 우리 역사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혹시? 마스크 쓰신 분만 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스크 안 쓰면 요즘. 이순신 장군의 초상입니다. 어떻게 저거를 했는지는 그 과거의 그 고소들하고 이순신 장군의 그 누가 있어요?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제 얼굴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제어했는데 보세요. 얼굴을 보면은 뭐 우리가 봐도 무서운데 굉장히 무서운 카리스마를 가지는 그런 분이라는 거를 딱 보시면 알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은 전주가나 충청도의 아산가나 진도가나 다 무슨 얘기만 합니까? 명량해전 얘기밖에 안 해요. 왜 명량해전을 그렇게 얘기할까? 솔직히 명량해전은 굉장한 정보력에 의해서 승리를 이끈 그런 전투였어요. 여기서 자기의 기관, 조직에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DT를 하고 계신 분손 들어보세요. 아, 여긴 하나도 없네. 아, 그러면 별로 그렇게 전략적인 얘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솔직히 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하는지,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지 딱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마디 말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전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략적인 타깃이 있으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왜 명량해전에서 물돌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은 지금 보면은 바로 전에 나왔던 클라우제비치의 저 전쟁론을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뭐 국부론을 많이 읽죠.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이 전쟁론은 누가 많이 읽었나 봤더니 공산당의 리더들은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 적힌 것 같아요. 보면은 군인이었으면서 전략가였어요. 클라우제비치가. 딱 보세요. 지금 여섯 가지의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서 전략에 대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그게 이미 명량해전에서 써먹던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거의 흡사해요. 왜 울돌목이었느냐라는 그 하나만 딱 봤을 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정말 처참할 정도까지 이순신 장군은 가진 게 없었어요. 선조한테 뭘 썼습니까? 아직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때 명량해전 이쪽에 이순신을 잡으러 온 왜적은 몇 척이었어요? 300척이 넘었어요. 그러면 300척하고 10척하고 12척하고 싸우면 거의 30대 1. 뭐 게임은 안 되겠죠? 울돌목을 딱 보면은 300척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지금 뭐예요? 왜선들도 300척이 못 들어오니까 자기네들도 반으로 깎아서 130몇 척이 왔어요. 왜? 전체가 못 왔어요. 와봐야 어디 설 데가 없었어. 그리고 울돌목은 24시간 중에 오직 1시간만 노를 젓고 배를 운전할 수 있었어요. 23시간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었어요. 그걸 노리고 정보를 파악하고 그 지리를 보고 작전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0몇 척을 격파시키고 왜선들은 일단 도망은 갔어요.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정말 큰 거를 느꼈어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준비 없이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목포의 무인도로 도망갔어요. 36개 도망가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군산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어서 정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준비하지 않고 대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준비 없이는 대응을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모든 걸 다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유성룡의 징비록이라는 것을 알아요. 솔직히 읽어보신 분은 별로 없어요. 왜? 읽어봐봐요. 지금 뭐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징비록이 만약에 임진왜란 전에 쓰였다면 임진왜란 막을 수 있었겠어요? 못 막았어요. 왜? 우리는 저런 매뉴얼이 있어도 따라하지 않아요.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자호란 그대로 당했잖아요. 1636년에. 솔직히 당시 임진왜란은 왜 우리는 임진왜란을 못 막았을까?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고, 당시만 해도 보시면은 1585년에 풍신수길, 그 다음에 정명가도라는 8자의 문서가 하나 날라와요. 조선 조정에. 그런데 풍신수길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우리 조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백 몇십 년간 어떻게 평화로웠어요. 전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없으면 뭘 봐야 돼요? 주변을 살피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1590년에 부랴부랴 저 풍신수기라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찾아보러 500명의 조선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죠. 과연 침범할까? 서인과 동인이 그때 그 당시 가장 치열하게 북인과 남인이 싸우다가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면서 동인과 서인이 막 싸웠죠. 그 당시만 해도 동인은 지금의 여당과 같았고 서인은 어떻게 지금 야당과 같았어요. 서인의 대표 황윤길과 동인의 대표 김성일 부사가 같이 가서 왔어요. 1591년 돌아와서 선조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황윤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김성일 부사는 안 쳐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김성일 부사를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성일 부사는 누구였냐면 그 당시 유성룡과 같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동문수학했어요. 유성룡과. 퇴계 이황 선생님은 절대 사람을 된 사람을 가르치지 사람이 안 된 사람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김성일 부사는 1593년에 경상도에서 의병들하고 같이 싸우다 전사를 해요. 선조에게 보고를 하고 유성룡을 찾아가요. 누가? 김성일 부사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만일 나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온다고 했으면은 우리 조정은 어떻게 됐겠느냐? 우리 조선은 어떻게 됐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 속에 도망가는 사람밖에 없었을 거예요. 조정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면은 외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막는 거는 커녕 그냥 고스란히 외한테 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명을 청구합니다. 누구? 권율, 그 다음에 이순신, 또 한 명 이일 장군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일 장군은 상주, 권율은 행주, 이순신은 전라 자수사로 보냅니다. 근데 신립이라는 대장군이 야, 이 일은 못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주는 비고 권율과 어디? 전라 자수사. 바다만 우리는 육성을 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1592년 4월 14일 첫 전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부산진에서 일어나요. 부산진성에서 600명의 정발장군하고 600명이 싸우다가 3,000명의 성민들까지 모조리 어린아이까지 다 죽었어요. 그 다음날 15일 어디 갑니까? 동래산성 3,000명이 지키고 있다가 3,000명 모두 전사합니다. 상주까지 올라갔는데 상주에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4월 17일 날 조정에서 선조가 신립 대장군 먹고 야 가서 막어 그랬어요. 가서 막으라고 그랬는데 정예 부대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이일 장군이 몇 명? 몇 명 데리고 내려갔을 것 같아요. 60명.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800명의 전국에서 모인 의병들이 왔어요. 그래서 의병들하고 고니시 몇 명이었어요? 1사단 18,400명이 18,000명이 붙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800명은 다 전사를 해버리죠. 한양까지 보름 만에 무혈 입성했죠. 한양 들어가니까 그때 고니시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가또가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남대문으로. 그래서 우리 국보 1호가 뭐예요? 남대문이에요. 왜? 일제 강점기 때 그렇게 정해놨거든. 근데 아직도 그게 그냥 쓰이고 있어요. 하여튼간에 상주를 막았다면은 이 보면은 너무나 우리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지도 못하고 실행은커녕 세워보지도 못하고 끝났었어요. 1580년 이율곡이 10만 양명설을 얘기했지만 저거는 솔직히 유성룡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솔직히 너무 못 살았어요. 조선의 우리 백성들은 정말 하루 살기 힘들고 굶는 게 그냥 일상사였어요. 그런데 10만 명의 누구? 병사를 기르면은 그 누가 먹입니까? 우리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는커녕 정말 아마 찌들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성룡이 반대를 했어요. 너무 그렇다면은 매천이라도 우리는 좀 만들어 정예부대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립 대장군은 1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신립은 누굴 만들었어요? 이일 장군까지도 상주 가서 보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육성하는 것까지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 판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조선통신사에서 솔직히 신트를 얻었을 때 뭐를 대비를 하냐면 사람을 적수에 배치를 만약에 했다면 아까 이일 장군을 상주에 배치해서 좀만 더 키웠다면 어느 정도의 고니시를 막았을 거고 또 한 가지 신립 장군이 8,000명을 데리고 조룡에 있었어요. 조룡 어디입니까? 문경세제거든요. 문경세제 있으면서 조룡 꼭대기에 있는데 고니시가 18,000이 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조룡 끝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진맥진해서 올라가서 싸움도 못하고 죽어요. 8,000명 3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수비가 공격하는 부대를 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립 대장군이 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기마술. 조룡의 그 꼭대기에 있다가 신립 장군이 고니시가 바로 밑에 왔다니까 야 우리 탕금대로 빠져. 탕금대로 빠져요 충주. 탕금대 뭐예요? 평지였어요. 왜? 자기가 아는 건 기마술밖에 없었어요. 왜? 전쟁이 없었으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말 타고 뜨그닥뜨그닥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옛날 요동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이게 다 사람, 정보, 기술 이 전략적인 그 세 가지 이 부분을 다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완전히 몇 년까지 1598년까지 백성들만 괴롭힌 그런 전투가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했어요. 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이죠. 왜? 왜 했습니까? 독일은 중국한테 선전포고한 거예요. 전쟁을.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뭐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 하신다는 분이 뭐 손은 안 들었지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전쟁하듯이 지금 하는데 있습니까? 왜 독일이 중국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독일은 최강이었어요. 뭐 기술적으로. 그렇지만 언제 2006년부터 2010년 동안 5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2010년 드디어 자기네들이 모여서 발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의 대량 생산을 앞으로 가격 정정해서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뭘로 전략을 바꿉니까? 개인 맞춤형으로 바꾸자.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흔들지를 않아요. 아까 기술, 사람, 프로세스, 정보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하고 기술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만 포커스합니까? 우리 기술밖에 포커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프렌트, 저는 이제 프렌트 출신이기 때문에 프렌트에서 갖고 있는 세 가지 취약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장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은 어디에 원인을 갖다가 물으냐면은 설비한테 거의 갖다 씌워요. 그런데 보세요. 일반적인 통계학적으로 보면 어디? 생산 쪽에 오퍼레이팅 에러가 정말 많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안 잡아요. 그 다음에 설비 쪽도 많아요. 20, 30% 정도 돼요. 그런데 저 중에서 회전기는 2, 3%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스마트 팩토리 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예지 보존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설비 관리하면서 2010년도에 예지 보존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 팩토리로 한 게 아니라 2010년도 제가 정보 계획을 하면서 공장 쪽에 ISP, 공장 프렌트 ISP를 하면서 스마트 시그널의 EPI 센터, 그 다음에 아레바, 아르테시스 세 개의 솔루션을 도입해서 3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내려버렸어요. 기술은 정말 좋아요. 근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스마트 시그널 EPI 센터를 도입해가지고 전체 회전기의 0.2, 3% 작고 설비 관리 우리 예지 보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우리는 벌써 40년 동안 하여오던 게 뭐가 있습니까? 진동기술이 있어요. 근데 진동기술 어디 갔어요? 요즘 얘기도 안 해요. 정말 좋은 건데도. 우리는 예지 보존의 진동기술, 열화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전적으로 쓰던 거. 그 다음에 전기의 석법이 있고 설비도 전체를 다 잡아야 돼요. 즉 설비 관리에 대한 전략이 없이 어떻게 예지 보존하면은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컨설팅 할 때. 왜? 예지 보존 정말 좋아요. 근데 모델 그 스마트 시그널 같은 그 요즘 한 10여 개가 나왔는데 모델링 방식은 데이터 없어요. 터빈이나 이런 큰 항공기에 엔진이 있는 곳에는 베스트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프렌트, 석유학이나 정유나 이런 프렌트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안 돼요. 뭐부터 잡으라고 그랬어요? 프로세스 잡고, 그 다음에 설비 전체 잡고, 그러면 60%나 70%를 우리는 타겟을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가는 거는 요 20, 30%에 단 이 중에서 한 5%밖에 우리는 타겟으로 안 가고 갖고 가더라. 설비 관리 쪽에. 이래가지고 포커스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그 배관이나 이런 데도 정말 중요한데도 배관에 크랙 가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예, 전이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은 있는데 보호 방식은 있는데 디텍션 방식은 별로 아주 깔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왜? SK나 이런 데 달나라까지 갔다 온대잖아요. 송유관이. 그 정도 많은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몇십 년 됐는데. 두 번째. 프렌트는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건설붐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공장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들어온 인력이 엄청 많은데 앞으로 10년 안에 65에서 75%가 나가요. 공장별, 산업별로 좀 다르지만. 제가 있었던 하나케미칼은 73%가 나가요. 10년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떨어져요. 그렇지만 일부 대응을 잘하고 교육을 잘하고 우리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은 솔직히 믿을 게 솔직히 못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대응할 수 있겠어요? 고장나고 공장 못 돌리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시간 가면 돌릴 수 있거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폭파사고거든요.
제가 있을 때만도 세 번 정도 폭파 사고 났는데 잘못 나면 공장 하나 프랜트 저는 21개 프랜트가 저는 그 저희는 있었어요. 그래서 21개 프랜트에 대해서 최적화 그 활동도 했었는데 폭파 사고 한번 나면은 커지면은 프랜트 하나가 멍청 날아가는 경우도 생겨요. 1980년도에는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울산 쪽에 LDP 쪽에 경험 많아도 사고 나는 게 요즘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세 번째 가장 지금 한국의 문제가 지식답습이야. 지식답습이 뭐야? 원숭이 네 마리를 이틀 굶겨가지고 큰 우리에 집어넣었어요. 큰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뭐 이제 막 원숭이들끼리 난리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가운데다 긴 장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바나나를 걸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원숭이 네 마리가 막 타고 올라가는 거야. 막 타고 올라가는데 70% 올라갔을까? 갑자기 물대포가 나와서 얘네들을 쏴서 떨어뜨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원숭이 바보 아니거든요. 몇 번 떨어지면은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아프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저 귀퉁이에 네 마리가 그냥 바나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 굶긴 두 마리, 새로운 두 마리를 집어넣고 원래 네 마리 중에 두 마리를 빼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 들어간 두 마리가 막 장대를 타고 올라가요. 그랬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제 들어온 두 마리가 얘네들을 못 올라가게 막아요. 끝내는 네 마리 다 저 구석에 앉아서 바나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또 하루가 지났어요. 또 이틀 굶긴 새로운 두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맨 첫날 들어갔던 두 마리를 다 빼버렸어요. 새로 들어간 두 마리 어떻게 되겠어요? 막 올라가요. 그랬는데 어제 들어온 두 마리가 얘네들을 막아요. 어? 어제 들어온 두 마리와 오늘 들어간 두 마리는 물대포를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선배가 가르쳐줘가지고 알았지. 그게 지식답습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3대나 4대 정도 내려와 있어요. 어디? 현장에. 그런데 IMF 이후에 뭐가 없어졌어요? 가장 먼저 없어진 거 돈 많이 쓰는 교육이 싹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다시 부활한 데도 많지만 교육 정말 없어요. 어떻게 물려받아요? 선배한테 물려받든지 선배가 쓰던 노트 물려받고 있어요. 선배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70% 이상을 못 가르쳐요. 맥스. 그러면 3대면 어떻게 돼요? 77이 49, 75, 35, 35%만 알고 있으면서 나는 100% 알고 있다가 생각하고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지식답습이에요. 저거 무시 못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교육으로 확 올린다?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왜 제가 기술인재 개발원 그 교육을 맡고 있을 때 정말 안 올라가요. 교육을 시켜도.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취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뭐 Advanced Advisory System for Abnormal Condition. Abnormal, 비정상 상태에 어떤 비정상 상태에서 뭔가 캐치된 거를 잡아서 뭔가 처리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솔루션을 보지 말고 회사 자체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하면서 이건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단기적으로 가면 안 돼요. 왜?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프로세스 바꿔야지 데이터 만들어야지 하는 기간이 많아요. 어떤 거냐? 일상적으로 센싱이 요즘은 다 돼요. 프렌트는 웬만한 프렌트는 그러면은 쭉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하다가 정해놓은 룰 어떤 에어 컴프레셔의 석션 아니면 에어 컴프레셔의 디스차지의 압력이 갑자기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이거죠.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어놓은 RCA의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요. 그리고 RCA만 감지하면 뭡니까? RCA가 감지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딱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뭐 미리 작성된 워크프로 표준 작업이 통지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건 어디서 하느냐면 그 중동 쪽에 새로 짓는 그런 공장에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경험이 없거든 자기네들. 그러면 빨리 대응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 다른 데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만든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빨리 스타트업을 하고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75%가 나가버리면 이런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대응 시스템이 서포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원숭이처럼 쳐다보고 있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솔직히 이런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규모나 산업별에 따라서 어떻게 적정하게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저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앞으로는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 현장이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벤트, RCA, 워프로가 있는 이런 프렌트 프로그램 솔버가 있으면은 거기에 진동이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정기 해석법의 어떤 예지 보전이라든지 모델링 방법, 알람은 어디서 온가? 컨트롤 시스템에서 온 알람, NDT, OGI, 파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가스 파이어 프로텍션 시스템 같은 이런 쪽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날라오는 어떤 이벤트를 캐치해서 어떻게 이쪽에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이벤트를 RCA, 자동으로 RCA를 찾아서 자동으로 워크플로우를 바로 보내버리면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현장 사람들은 그 워크에 따라서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스마트 팩토리는 시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X죠. 중장기적으로. 왜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를 왜 하느냐. 5년 후에 우리 기업이, 우리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쟁에 지금 뛰어들었다 생각하는 절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축, 첫째는 이익 창출, 두 번째는 사고 고장 대응. 오늘은 사고 고장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